뉴스타파는 교수 출신인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학술지에 게재한 중복 게재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홍 후보자는 보도 이후 중복 게재 사실을 인정하며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홍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사례를 두 건 더 찾아냈습니다. 중복 게재 시점이 홍 후보자의 교수 승진 심사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연구 업적을 채우기 위해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요. 홍 후보자와 대학 측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동인 PD가 취재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4월 학술지 통일연구에 투고한 영문 논문입니다. 논문의 95% 이상이 홍 후보자가 이전에 정식 출판한 자신의 박사 논문 2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주석에 쓴 내용을 2010년 논문에는 본문으로 옮겨놨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 참고 문헌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인용 없는 중복 게재는 학계에서 연구 부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투고한 통일 연구는 이미 2008년부터 이 같은 연구 윤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이사 등 임원으로 활동하는 국내 주요 학회의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타파는 홍영표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행위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홍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북한 연구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2년 전인 2003년 국제문제연구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짝입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표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용은 그대로인 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강화되고 있다를 강화되었다 등으로 어미만 살짝 바꿔놨습니다. 특히 결론은 상당 부분 이전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하지만 출처나 인용 표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도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에 발표한 논문, 1년 뒤인 2003년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의 한국통일연구에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머릿말부터 결론까지 그대로 복사해 옮겼습니다. 제목만 좀 바꿨을 뿐입니다. 역시 출처나 인용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논문은 2003년 말 또다시 홍 후보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에도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출처는 없습니다. 2중 3중의 중복 게재인 셈입니다. 당시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던 한 연구자는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연구총서의 연구비로 한 사람당 3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고 말합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영표한테, 홍영표 박사한테 의뢰하면 되겠다 해서 아마 맡겼을 겁니다. 네. 그때 아마 주는 돈이 네. 한 300만원 정도?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결국 홍 후보자는 자신의 이전 논문을 그대로 베낀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연구비가 지급되는 명목이 이제 새로 연구를 하라고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글을 쓴 걸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이러면은 그거는 뭐 양심 불량이 되는 거죠. 절대로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확인한 홍 후보자의 인용 없는 중복 게재 행위는 모두 3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게재 시점을 보니 공교롭게도 홍 후보자가 교수 승진 심사를 받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11년 3월 홍 후보자는 한양대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합니다. 그런데 승진 심사가 있었던 2010년,
홍 후보자는 당시 등재 후보지인 통일연구에 이전 논문을 베껴서 실었습니다. 이에 앞서 홍 후보자는 2006년 3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이때도 1년 전인 2005년에 이전 논문을 짜깁기한 논문을 역시 등재 후보지에 투고했습니다. 등재 후보지에 실린 논문은 교수 업적 평가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홍 후보자가 중복 게재한 논문들이 교수 업적 평가와 승진 심사에 부당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진이나 또는 업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좀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는데요. 업적 평등이 됐다. 그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는 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취재팀은 한양대의 홍 후보자의 중복 게재 논문이 승진 심사 점수에 반영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업적 평가 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나 하루 뒤 교수 업적 평가 내역은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개인 정보예요. 인사교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취재진은 사흘 연속 홍용표 후보자에게 확인 요청을 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후보자 측은 뚜렷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구하자 입장 이해 또 납득할 만한 다른 입장 표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 입장을 밝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정도라면 굉장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여러 가지 뭐 자기 표절이건 타인 표절이건 간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부교수와 정교수 승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봐서도 굉장히 고의적이라는 게 판명이 되죠. 홍용표 후보자가 논문 중복 게재로 학계가 규정하고 있는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중복 게재한 논문이 교수 승진과 업적 평가에 부당하게 활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홍 후보자 스스로 이 문제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교수 출신의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에 흠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